오늘 할 얘기는 로레 정리, 캔갑츠 정리.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마지막이죠. 오케이. 근데 지난번에 그 사이값 정리, 최대 추세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리는 그 어떤 정리에 대해서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정리 좀 해보자는 거. 오케이? 첫 번째. 로레 정리라는 걸 먼저 할 거고, 로레 정리를 이제 발전시킨 게 이제 편갑자 정리인데, 가장 첫 번째는요, 자리가 얘한테 더 많이 줘야 되니까,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연속 함수를 다룰 거고, 두 번째, fx가 열린 구간에서는 또 미분까지 가능해야 돼. 될까?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fa랑 fb가 같대. 높이가 똑같아.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f'c가 0이 되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이 c가 어디에? AB에,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FA랑 FB랑 같아. A를 넣은 값과 B를 넣은 값이 높이가 똑같아요. 되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이길 거야. 끊지 말고, 맞죠? 그리고 또뭐 하게? 부드럽게, 꺾이지 않게. 오케이? 이러면, 그치.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프라임이 0인 거죠. C가 무수히 많은 거지. 이래도 프라임이 0이 순간 한번 있겠다, 그치? 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죠. 그지? 맞죠?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라는 얘기야. 그지? 프라임이 0인 순간은 적어도 하나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적어도 한번 있을 거야. 그죠? 이게 그냥 롤의 정리예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더 쉬워져. 이해가 빨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게 뭐, 그러니까 활용 뭐 특별한 거안 나와요. 로레 정리는. 주로 이제 편값의 정리에서 나오는 얘기고, 뭐냐면, 그냥,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오케이? 그 C의 값을 찾으래. 근데, 그러면, 당연히, F'이 0이 되는 근 구할 거죠. 프라임 0인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플러스 뭘 봐야 되냐면, 근 중에서 이거 보셔야 돼. 요 구간 안에 있는, 구간 2 안에 있는 값을 체크해야 될 거야. 내가 여기서 구한 근 중에서는 이 안에 없는 놈도 있을 수 있거든. 그 새끼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 요것만. 롤의 정리. 만족하는 C의 값 구하라고 하면. 될까?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본 게임인데.
형값이 정리는 가정에 있는 가정이 하나가 줄어요. fx가 연속이고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대. 이두 가지만 있어. 이게 빠져요. 세 번째. 오케이? 그러니까 같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그럼 다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같을 땐 봤으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를 때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A, 여기 B에 대해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을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직선을 이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가 됐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게 적어도 한번 있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 뭐야? F'C가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L 인 C가 오케이?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될까? 자, 얘는 활용이 조금 많아요. 자,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볼게. 아예. 이게 문제 어떻게 들어오냐?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이건 좀 유용한 거야. fx가 2차일 때 3차일 때 너랑 처음에 왔을 때 했을 거야. 4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일 때 오케이? 아무 두 점을 잡았을 때 여기 A 잡고 여기 B 잡았어. X는 B 잡았어.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오케이?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C가 있으면 그치? 이게 평균값이 정리하는 거죠. 맞잖아. 적어도 하나 있고 그 C가 어떤 놈이냐라고 묻는 거죠. 뭐였죠? 중점이었죠. C가 AB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3차 이렇게 생겼으면 이번에는 한 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보아야 될 거고 여기 A 여기 B 오케이? 그것과 같은 뭐 순간 변화를 갖는 여기가 C가 있으면 2대 1이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 평균값의 정리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바꾸겠죠.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은 하고 물었을 때 이때는 바로 그냥 중점을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접선이라면 이렇게 쓸 거는 거지. C는 AB의 2대 1 내분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4차일 때도 뭐 4차가 이렇게 생겼다면 두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
A였고 그두 점의 접점을 A, B였다고 하면 그것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이 C라는 점은 중점이라는 거죠. 될까요? 이게 첫 번째.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얘네 둘은 특수한 경우거든. 오케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평변수명일 때, 즉 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라고 물을 때야. 그때 요걸 쓰고, 만약에 똑같이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닐 때는 어쩔 거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3차를 예를 드는 거야. 3차를 어이씨. 3차를 이렇게 땅을 주고 2점에서 2점까지 뭐 이렇게 놓을까? 2점에서 2점까지. 오케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대. 몰라요. 나도. 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뭐 C를 물었어.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방법 없죠. 프라임이 이 식을 직접 세우는 거. 이 방정식을 해결할 거. 직접 뭐 세워서. 식 세워서. 되니? 방정식을 해결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귀찮아. 노가다. 식 직접 세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주면 이런 문제. 여기서 잡을까요? 아, 여기 없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방법이 없는 문제야. 뭐냐면 이게 뭘까를 봤더니 이걸 양변을 h로 나누면 hfx 플러스 h 빼기 fx는 f' x 플러스 세타 h 여기까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x, fx부터 x 플러스 h, fx 플러스 h의 평변이죠. 얘는 x 플러스 세타 h의 순변이죠. 맞아? 그게 서로 같았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특수한 경우는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직접 식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h분에 x 플러스 h 넣으면 x 플러스 h의 3승 더하기 1 맞죠? 빼기 x3승 더하기 맞죠? 그게 뭐가 되는? 얘 미분해. 3x제곱인데 그지? x 플러스 세타 h의 제곱되는 맞죠?
그러면 봐봐. 얘가 1, 1은 죽을 거고. 요 새끼가 x3승 더하기 3hx제곱 더하기 3h제곱 x 더하기 h3승이잖아. 그럼 x3승 x3승 죽이고 h를 까면 3x제곱 더하기 3hx 더하기 h제곱이 그지? 3x제곱 더하기 6 세타 hx 더하기 3 세타 제곱 h 제곱이죠. 죽일게요. 되게 귀찮아. 지금 딱 봐서 알겠지만. 그쵸. 근데 이제 세타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그리고 h 깔게요, 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 같죠. h가 0으로 할때 세타를 물었어? 아, 식 잘못된 게 없나? 없네. x도 안 좋죠. x 플러스 세타 h 맞잖아. 식 잘못된 게 없죠. 그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h 그러니까 세타를 정리해야 되잖아. 3h 세타 제곱 더하기 6x 세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h는 0이잖아. 그때 세타는 뭐가 돼? 난 x가 안 죽는 게 조금 아깝네. 근의 공식 하는 거. 짝수 근의 공식 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반해주고 9x제곱. 맞죠? 마이너스 저걸 가면 3h 3x 플러스 h. 오케이.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죠. h가 0으로 가면 0분의 0 꼴이지. 그치. 그럼 유리화할게요. 0유리 할게요. 3h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하면 9x제곱 죽어서 3h 3x 더하기 h만 남았어. 그치? 곱하기. 그죠? 그 다음 얘 아, 미쳤나 봐. 다시 준 모에는 루트 9x제곱 더하기 3h 3x 플러스 h 더하기 3x가 남고요. 예제곱 빼기 예제곱해서 3h 3x 플러스 h 이렇게 남을 거라고. 리미트 h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가면 죽고 죽고 여기가 분 모가 3x가 돼요. 그죠? h가 0으로 가면은 얘 죽고 루트 9x제곱이니까 3x 3x 6x가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 되네. 개노가 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뭐더 이상 다른 방법을 뭐 있으면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겠는데 그냥 다씩 세워서 직접 풀어헤치고 이 제일 짜증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도 이제 아 이거 훨씬 더 빨라 하면서 알려줄 텐데 그게 없어서 얘는. 오케이. 아마 계산하는데 애좀 먹을 겁니다. 방금 같은 문제는. 세 번째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로 가는 이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 무슨 얘기냐면, 딱이 얘기인데.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 중 하나니까. 문제를 보면서 소개를 할게요. 이건. 지금 순간 변화율의 극한이 몇이었대? 2였대. 무한대로 가면.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요걸 물었단 말이야. x 플러스 2 빼기 fx 마이너스 1이래. 이거 일단 쌩까고 기울기가 결국 2였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x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었어. 오케이? 요게 fx 더하기 2, 얘가 f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 맞지? fx 더하기 2 빼기 fx 마이너스 1 분의 예를 하면 3을 하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지. 근데 x가 무한대로 갔어.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에선 이3 차이가 의미가 없죠. 그럼 얘랑 얘랑 거의 같은 값으로 취급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결국에 같은 값이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야?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해가? 아니, 무한대에서 1뺀 거나 무한대에다 2 더한 거나 똑같다며. 그럼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두 점이 같다는 건 X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갔을 때 이때 순간 변화율이랑 같지 않냐는 거죠, 내 말은. 그치?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이었던 거? 2였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러면 그거에 몇배 했어? 3배 했으니까 6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히려 단출하죠. 문제를 생각하는 개념은 좀 어려운데 답은 그래서 그걸 이해했다면 졸라 간단해요. 그냥 순간 변화율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가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과 똑같은 얘기일 테니까 라는 생각인 거지. 될까? 마지막 네 번째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최댓값과 최소값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먼저 이렇게 좀 해볼게. f'x가 오케이? 뭐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어때? 프라임이?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a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칠게. 될까? 그러면은 요 값이 언제 최대가 될수 있겠느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냥 기울기가 2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을 그어봤어. 뭐 이럴 수 있겠죠. 맞니? 근데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곡선 형태로 생겨도 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죠? 봐봐. 이렇게 생겼을 때 기울기가 같아 2가 되는 이때가 있겠지. 이 부분은 뭐보다? 프라임이 2보다 작아, 그지? 이 부분이 프라임이 2보다 큰거 아니야?
이렇게 못 그리는 거 아니야? 프라임이 2보다 작아야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로 갈수 있는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갔으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 2가 되는 이런 이 점이 딱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돼? 프라임이 2보다 크게 돼요.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 부분이 상실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걸 고려하자면 최대가 되기 위해선 기울기 2인 직선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이거야. F'X의 범위가 제한됐다면 직선 연결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을 했을 때가 최대 또는 최소, 음수라면, 최대 최소겠죠.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오케이. 이 문제. 프라임이 2보다 작거나 같대. 내 F0은 몇이래? 3이래. 0일 때가 3이야. F0은 3이라며. 1에,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2일 때, 직선 연결했을 때가 기울기 2짜리로 직선 연결했을 때가 가장 최대지 않냐는 거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2였다는 건 얘가 1 증가할 때요 길이가 2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치? 반대로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이 마이부터 2까지여야 되니까 그치? 거꾸로 이렇게 갔을 때 될까? 이러면 지금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 그다음 6.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이해만 했다면. 답내는 건 되게 쉬워요. 그쵸? 이게 벗어나지도 않고. 오케이. 이해만 잘했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직선이 되네. 오케이. 그리고 얘, 그러니까 얘를 빨리 평균 변화율로 돌린 다음, 평균 변화율, 얘 빼기 얘가 분모 있는 다음에.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프라임에다가 몇 배로 하면 되는구나를 판단하면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노가다고. 얘는 암기해서 이제 빠르게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평균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물어보면 특수한 형태인가 특수한 형태인 거 아닌가를 구분하시고 아니면 귀찮지만 다 해야 되는 거고. 맞다면 그치. 그냥 빨리 외운 거 쓰라는 얘기야. 알겠니? 됐어요?